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지금 아쿠아포레스트로 바꾼 지 이제 만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일단은 특이사항이 좀몇 가지 있는데, 우선은 바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좌측 같은 경우에는 시아노가 살짝 왔습니다. 뭐 시아노가 엄청 막 심할 정도는 아닌데, 일단은 이 정도 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뒤에 저게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딱 갈조 같으면서 뭐 다이어트 같기도 하고, 혹은 이제 약간 시아노랑 섞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시리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기준으로 보면은 또 디노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 확대를 좀 해보면은 약간은 뭐 이렇게 기포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기포가 있는 걸 보아서는, 그리고 뭐 산호에 굳지 않는 걸 보아서는 다이어터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좀더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 보시죠? 이렇게 약간 머리카락 좀 휘날리거든요. 근데 이게 다이애터일 수도 있어서 이게 혹시나 이제 박테리아 충돌이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박테리아 충돌은 사실 이게 조금 의견이 반반이라. 그러니까 어느 분은 박테리아 충돌은 없다, 아니면 어떤 분은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나눠지다 보니까 저도 좀 긴가민가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거는 석션을 하진 않고요, 그냥 그대로 놔둘 생각입니다. 한 2, 30일? 그러니까 한달 정도 한번 좀 지켜보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이사항은 이제 산호 상태를 보면요, 예를 들어 일단 대표적으로 뭐 예티가 그런데, 예티가 예전보다, 아니 좀 너무 밝네요. 네, 예전보다 폴리 활성도가 꽤 좋아졌습니다. 지금 영상으로만 보셔도 좀 그런 차이가 좀 아마 느껴지실 텐데, 이거 말고도 뭐 스테곤? 뭐 스테곤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폴리 끝부분, 좀 어떻게 하면은 끝부분이 이제 폴립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명이 꺼졌어야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그냥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폴리 활성도는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요거 아이스파이어. 아이스파이어가 그러니까 부영향 상태에서는 좀 나름 괜찮았는데, 빈으로 너무 빨리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티인이 왔죠? 살짝 여기 이분이 조금 먹었습니다. 근데 저 먹은 부분이 언제 먹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갖고, 왜냐면 제가 이제 요새 회사 출근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오면은 이제 조명이 꺼진 상태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이제 어두워서 안 보고 그냥 도직만 하고 끝냈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샌드가 좀 더러워진 거, 그거랑 아이스파이어가 조금 이제 탈락 위기에 놓여 있는 거,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스타폴립? 스타폴립도 지금 보시면은 좀 어둡게 해볼게요. 자, 스타폴립도 보시면은 상당히 롱팁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더 롱팁으로 바뀌어갖고, 아무래도 이게 빈 영향화로 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산호 색상이 살짝 밝아졌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봤을 땐큰 차이는 못 느끼실 텐데, 뭐 대표적으로 디지타타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좀더 밝아졌습니다. 확실히 예전에는 새빨간색이었다면은 지금은 약간 주황기가 살짝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뭐 디지타타 빼고 나머지는 아직 색상이 뭐 밝아지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스텔 톤으로 바뀐다거나. 근데 아마 이게 또 LED다 보니까 LED 특성상 또 그렇게 막 파스텔 톤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서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이 앞부분이 살짝 어두워요. 그 이유가 지금 오펙 바가 하나가 고장이 나서 제가 AS를 맡겨놨습니다. 이걸 리프존에 택배를 보냈고요. 원래 택배를 보낸다 하고 나서 6, 7개월 동안 안 보내다가 이제서야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평이 안 맞아갖고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앞쪽이 조금 어둡습니다. 그리고 리포존 사장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수리가 다 끝났고 내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것 때문이더라도 오펙은 이제 구매하시려면은 가급적 좀 돈이 좀 더 나가더라도 국내산 정발로 구매를 하시는 게 이래저래 마음 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AS 맡기면 되니까. 근데 직구하면은 고장나면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근데 저게 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국내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 샌드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놔둘 건데, 저게 만약에 디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결론은 인산염이 너무 빠르게 떨어져서, 그러니까 포스만 돌린 여파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한번 둬볼게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일단은 프로바이오 S는 계속 꾸준히 도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MP 프로, 이건 어쨌든 카본 소스 계열이긴 해서 일단 얘는 절반으로 줄일 생각입니다. 원래 네 방울 넣고 있는데 두 방울만 넣고요. 왜냐면 옆에 시아노도 살짝 와갖고 카본 소스를 넣어봤자 큰 효과는 못 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프로바이오 S만 넣고 그렇게 한 일주일을 더 볼 생각입니다. 일주일 정도 더 본 다음에 뭐 똑같거나 아니면 더 많아진다 라고 하면은 좀 더 디노 쪽에 무게를 실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산호 먹이들도 같이 함께 도징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아쿠아포레스트 제품을 사용한 지 만 한 달, 그러니까 30일 정도 됐습니다. 4주 좀 넘고 이제 5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일단은 산호 상태부터 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산호가 대부분 팁 활성도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쵸?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저 딸기, 자 딸기만 봐도 지금 조금 밝은데 살짝 어둡게 할게요. 자 지금 딸기만 봐도 색상이 거의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빛 영향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팁도 위축된 상태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녀석들도 지금 팁이 거의 없죠. 뭐 나오긴 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뭐 스타일로프라도 보시면은 자 많이 위축돼 있죠. 그리고 뭐 저 예티, 자 예티도 보시면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런 상태일 거예요.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요거 아이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TN으로 거의 이제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빼진 않고 그냥 일부러 놔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 이제 아쿠아포레스트 뿐만 아니라 제오빛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제올라이트를 돌리거나 뭐 포스반을 돌리거나 혹은 카본소스 뭐 이런 걸 넣어서 계속 이제 빈 영향으로 가게 되면은 뭐 대표적으로 이런 수류모터, 자 지금 수류모터를 좀 밝게 해보면은 많이 하얗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끼의 특유의 그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쪽 벽면, 자 이제 뒤쪽 벽면도 볼게요. 자 뒤쪽 벽면도 보시면은 이끼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극빈 영향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 1차적으로 산호 팁의 활성도가 엄청 좋아집니다. 엄청 좋아지다 보면은 사람 욕심상 그거를 이제 좀 더 빈 영향으로 가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색상도 더 밝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점점점 더 과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이제 거의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 이제 먹이를 도징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가감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지금 빈 영향으로 너무 빠르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더 지속이 되면 이제 산호가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인풋을 늘리던가 아니면 아웃풋을 줄이던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는 뭐 나무 기둥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나무 기둥이 똑바로 서 있는데 이게 이제 빈 영향 쪽을 조금씩 기울다가 지금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럼 평상시 인풋을 넣는 양보다 두세 배는 더 넣어야지 간신히 멈추거나 그나마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호 상태가 지속되기 전에, 그러니까 산호 팁이 가장 왕성할 때 그때부터 서서히 인풋을 조금씩 조금씩 도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만 유지한 상태이고
뭐 이제 인풋은 전혀 넣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물고기 밥도 이제 하루에 한 번만 주다 보니까 이제 아웃풋이 더 빨라졌겠죠. 거기다가 저는 이제 그 본업이 좀 바빠지다 보니까 어항을 많이 신경 못 썼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퇴근하고 와서 밤에 대충 본 다음에 이제 인풋을 늘리면은 조절은 가능한데, 그냥 마침 또 아 유튜브 촬영용으로 딱 좋겠다 싶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많이 말랐죠, 그쵸? 스킨도 그렇고. 그 저쪽 디지터타, 디지터타 보면 색상도 많이 밝아지긴 했는데 폴립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쵸? 폴립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뭐 스테곤도 뭐 마찬가지예요. 자 스테곤도 보시면은 폴립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가 더 지속되면 이제 폴립조차 안 나오고 서서히 죽겠죠. 아마 이제 빈 영양을 조금씩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성장점이 터지면서 막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폴립도 활성화가 엄청 좋아지는데, 그 상태가 가장 이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요 이렇게 말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자 나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여기부터 본부분 TN이 오고 있죠. 그리고 완전히 위축된 상태입니다. 거의 다 지금 스킨조차 말라 있고요. 자 이런 상태로 더 이제 한 1주 2주 정도 지나면은 더 이제 말라가면서 죽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